뭐라, 예, 어딨네요. 예. 예, 알았어요. 가볼게요. 예. 예. 아, 죽겠네. 아, 이게 몇 시야, 이거. 아, 쇼쇼님 무조건 싣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 예. 지 알아서 물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지. 아, 의자에서 잠이 들어버렸네. 아. 충전 제대로 됐나? 빨리 가자. 아, 빨리. 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이래? 느려져? 석계역 쪽이 왜 이렇게 많이 막히냐? 저기 상계동에 다른 사장 거 도와주러 가거든요. 네.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일하세요. 네. 아, 내가 쏙쏙이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 아, 내 거보다 작은 거 있어. 아, 그냥 내가 운전할 거 그랬네. 어? 왜 그래? 아이, 지랄 같구나. 아주 올라오기가. 아이, 이런. 아, 핸들 좀 꺾어. 어이씨, 아, 이런. 지랄 같, 으. 아이, 지랄 같네. 아이. 산, 옛날에 운전병 했었어? 네, 네. 정말이요? 오, 운전병 했다가 취사병 했어? 오, 안녕하세요.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아, 여기서 이렇게 물이 계속 차올라서 그렇구나. 아휴. 어우씨. 좁아. 어우씨. 아, 이거, 뭐가. 아우씨. 오늘 이제 지랄이다. 아. 아, 이 차도 좁아. 아유. 괜찮다. 일단 내려. 아, 올리고 해야지. 어우. 우와, 이런 씨. 내 얼굴 다칠 뻔했어. 아씨, 좁아가지고, 씨. 그랬어? 이거 잘라버려. 아니, 사장님도 나처럼 탑차로 바꿔. 아, 그니까, 아, 근데 탑을 딱 이너 필요해. 어? 지금 내게 이만큼 높은데. 네, 파이프 자르실 거예요. 네, 예, 자를 거예요. 에이콘 가위 그거 잘 더는 거야? 이거 봐, 다 부풀어 올랐네. 응? 이거 나중에 또 딴 데서 또 살다가 또 터질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보여줘. 아, 그거 조금 아니에요, 사장님. 그 그냥 보기엔 조금 같지만 그거 엄청나게 터진 거예요. 그 바늘구멍만한 게 새도 막 밑에 집에 막 물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여긴 지하라서. 네, 이거 꺼놨어. 저기 온수 온도를 네? 아, 최저로 놓고 쓰세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온도를 최저로 놓고 쓰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배관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늘었다 줄였다 많이 하거든요. 최대한 낮춰놓고 쓰세요. 그래야 이게 터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늘었다 줄였다 하니까 이 배관이 별로 좋지 않은 거라서 뭐 최대한 그래도 좀 오래 쓰려면 그 방법이 좋다는 얘기죠. 이 상태를 보면 알거든. 괜찮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골치 아픈데 여긴 그래도 상태가 좋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안 좋았네 아까. 녹이수를 한번 재보자. 아씨, 내가 노안이 왔나봐. 아, 미치겠다. 나이 나이에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냐? 16점, 16.2. 그 다음에, 아, 미치겠다, 씨. 아니다, 아니다. 거의 똑같다. 어. 똑같아. 어떻게, 뭘로 수리해줘, 사장님? 그래? 요즘 감기 걸리면 진짜 안 돼. 응? 완전히. 아, 그래서 기침하잖아. 사람들이 째려봐. 그래. 나 솔직히 나 어제 집에 못 들어갔어. 나 어제 잠이 들었어, 그냥. 술 한 잔 먹고. 아, 그래갖고 나 지금 사장님 전화 받고, 응? 어? 비몽사몽 간에 깨가지고 그냥 달려온 거야. 아, 그냥 전기 난로에, 아, 의지해가지고. 그랬지. 아, 그래서 아침에, 아. 전화 받고, 나 시계를 보니까, 어, 시간이 그렇게 된 거야. 아씨, 어제, 아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헤빙 한 건하고, 하수도 하나 뚫고, 그게 땡이었어. 전화는 뭐, 오질라게 전화는 많이 받고. 전화는 몇 통? 한 30통? 30통은 받았을걸? 뭐, 기억도 안 난다. 힐티 내가 쓰는 구형이 더 좋은 것 같아. 신형 만들면서 원가 절감은 좀 한 것 같아. 이 탐지기 켜놓으면 이거 배터리 다 나가. 생각나는 게 이걸 빼도 계속 켜져 있어. 에이. 그래도 국산 중에 대성이 제일 나으니까. 900A인데 여기 난 900A인데 950이네. 자기한테 맞는 탐지기가 있어. 아무리 최신형 갖다 줘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뉴스 탐지 때려치고 이 차로 푸드코트 해야 되겠다, 씨. 이제 여기 끝나고 어디로 갈까? 아. 내 걸로 조립해야 되겠어. 공구는 통일하는 게 좋아. 그래야 배터리를 같이 쓰지. 근데 또 장단점이 있지, 또. 탑차랑. 이 차에는 가끔 뭐 긴 거를 실으려고 해도 못 실으니까. 아니, 빗자루 장사해? 이 사람 청소 열심히 하려고 비자를 많이 갖고 다니네. 이렇게 돌아간다고? 계량기, 잠깐만. 물 쓰는 데가 없는데. 아, 잠깐만. 야, 양병이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야, 쳐다보세요. 야. 어때? 아, 저것만, 부속만 하나 갈았네. 그러니까 세지. 예, 온수 온도 낮추는 기능이 있나요, 이게? 아, 목욕 버튼을 길게 누르고, 예.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 60도로 맞춰야 되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 됐지? 그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예, 알았어요. 오라. 예, 그래요. 들어가세요. 예, 고생했어요. 네, 보세요. 네, 내가 그러면 성수동으로 갈게. 내가 지금 가서 도와줄게. 내가 지금 갈게. 바로 그쪽으로. 예, 사장님. 네, 말씀.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문 사장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네. 아, 그럼 사장님, 도와주러 가든가, 예? 아, 그럼 사서 전화하신 거야? 나 이래야지, 예. 오늘은 갑자기 다 도와주는 일만 생기네. 아, 기름도 없네, 이제. 잠시만 이걸로 떼어야 되겠다. 아. 600짜리 타일이 깔려있어서 힘들겠구나. 아, 내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구나. 야, 성수대교가 안 막힐 때가 다 있었어? 아. 운대가 그래도 맞는 편이다. 아. 이 정도면 엄청 양호한 거지. 집에서 놀고 있다고? 응? 나 지금 이사장 도와주고 나왔는데. 네. 자기도 수학적인 게 없지? 그 나중을 생각해서 꼭 사라고. 알았지? 응? 내 것만큼 안 커도 되니까 좀 작은 거 있거든? 그런 거 사. 근데 리지드 거 사야 돼. 알았지? 내 말이 못 믿으면 다른 거 사든가. 이제 안 겪어서 그런 건데 이제 겪으면 생각날 거야, 분명히. 하, 이 아파트구나. 문사장 차 엄청 깨끗하게 하고 타고 다니. 난 세차 안 하는데 세차도 열심히 하나 봐.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오면 거기 되면? 여기? 많이 봐요. 잠깐만. 여기 파놨구나. 내가
네. 형 커피 있으면 하나만 주실래요? 일회용 커피 없는 이게 붙박이 가구구나. 네. 와 네. 이거 여기 진짜 최악의 조건이구나. 어? 여기 보이는 거 아 저 보이는 게 온수 네. 온수 배관? 네. 어, 그럼 뭐 가스는 넣어봤어? 가스 응? 나왔죠. 어, 가스 어디서 많이 나와? 이쪽이냐? 비슷하게 나와요. 양쪽 다 비슷하게 나온다고? 네. 어. 한번 내가 한번 내 탐지기를 한번 들어볼게. 진짜 소리 나네. 저쪽이 더 센 것 같은데. 아 이것 때문에 엄청 불편하구나. 뛸 수도 없고. 반대방향에서는 잘 안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파보기 그러니까 파기가 부담스럽고. 아 지금 뭐 밥 먹게 생겼어. 어? 요즘 내가 밥값을 못 벌어가지고. 나 지금 나 사무실 전기세도 못 냈어 지금. 나는 힐티로 파야 돼. 빨리 끝내고 와서 쉬어야지. 내 코 가스 탐지기 이상해졌는데? 어, 왜 퍼센트가 안 되지? 아, 얘도 이제 맛이 가나? 아, 가스는 원래 퍼지기 때문에. 근데 내 가스 탐지기 지금 좀 이상한데, 지금? 이상해졌어. 파는 건 문사장보다 내가 더 빠르니까, 내가 팔게. 어, 보일러 온도 몇 도로 맞춰놨는데? 예? 23도. 에이, 장난해. 그건 정상이지. 아유, 진짜. 한 23도로 해놨는데 22도면 정상이지. 어. 그래요? 아니 안 따뜻하면 온도를 올려야지. 아유. 어. 내가 옛날에 보일러 기사할 때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 어? 온도도 안 올리고 씨 방 안 따뜻하다고 지랄지랄하고 말이야. 어? 어. 아 나 지금 바쁘거든. 아 알았어. 일단 끊어. 이제 소리가 더 센 것 같아. 이성훈이가 당신한테는 전화하는구나. 어? 제가 했어요. 야 이거 어디서 샀어? 좋다. 네. 아, 누드탐지 때려치면 농사나 지어야 되겠어, 씨. 야, 이거 얼마 힘들지. 농사 힘들지. 아니, 농사 지었었어? 문사장이? 진짜? 가스탐지기만 너무 믿을 수 없는 거야. 헷갈리게 하잖아, 지금. 소리를 듣고 찾아야 되는데. 아, 씨. 여기도 저쪽 타일처럼 안 들리네. 저쪽 타일 쪽이 맞는 것 같다. 어, 저쪽 파야 되겠다. 진짜 소리 안 들려. 어쩜 이렇게 안 들리지? 뭔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러다 날 새니까. 설령 아니더라도 파자고 여기. 아, 한 장만 깨고 끝나야 되는데. 내가 자를 테니까 가지고 와. 됐어 이제 파면 돼. 들리지? 어? 팔 거 없이 파야 돼 이럴 때. 사진 예, 찾았어요. 아, 예. 예, 한번 보세요. 아, 제가 나오죠? 예, 나오죠? 예, 예. 이건 산 거예요. 아, 그니까 600짜리 타일 하나만 갖고 올라가? 요거예요. 어? 가스통 뭐 내 아, 가스통 내 거 가지고 가? 에비통. 아, 내 거 가지고 가. 내 거 산소. 저쪽 왼쪽으로 또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울리는 소리. 혹시나 해가지고. 아까 아, 나도 피곤하네. 점심 나 챌러. 아, 그냥. 어? 왜? 뭐가 저기. 올게 저기 밥상이라도 치워. 산소가. 됐네 이제 안 새네. 금방이 됐어. 잠그고. 30A는 어떤가 한번 들어보게. 아 이제 조용하네. 근데 내 게 아니라서 으아 이 볼륨 왜 이렇게 높아. 오 이렇게 들어? 치워야 되잖아 이제. 또 타일 시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제. 이거 아, 그래, 물안경. 이거 물안경이네. 물안경. 어? 아 이거 뭐 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아. 아, 몸 바닥이 이렇게 아 이렇게 단단한 거실 바닥은 또 처음이네. 아 잘못하면 민원 들어오는데 빨리 파야 되는데. 두 장 깼으면 날 살 뻔했네. 아 단단하지? 어? 네. 내가 할게. 어. 아 완전 이런 뭐 이상한데 이거. 줄자 좀 줘봐. 여기 있나? 밖에 나가서 이걸로 잘라와. 네, 그리게요.
이렇게 단단한 바닥은 보다 처음이다. 아. 멀리서 유튜브? 아, 600짜리 타일이 제일 피곤해. 정리하고 가야지 이제. 어, 이쪽. 아, 가구 다 조립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해놔야 안 밟지. 아, 오늘 아침 점심도 안 먹었는데. 아, 일단 차 정리는 내일 해야 되겠다. 아. 예, 해결하고 가는 길입니다, 사장님. 예. 세입자가 일 못하게 해서 나오셨다고, 사장님. 아, 그거 혼자 했으면 그건 아유 다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하고 어, 거기 좀 살림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택배가 다 왔네. 전자 타겟 좋았어. 그리고 카충이. 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가방이 너무 작아. 아, 이거 짜증 나서 다시 못 집어넣어 여기에. 아. 충전해서 줘야지. 아. 오늘 그래도 두 건 다 성공시키고 왔다. 아. 국가대표도 열려고 그런다 내가.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사격 연습하는 거야, 이제 사무실에서.